있기를 원하시는 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청소하는 공간이 좀 좁아야 돼. 요 정도면 딱입니다. 그렇잖아요? 아, 이렇게 딱 앉아요. TV도 이렇게 딱 보시고. 얼마나 푹신해 이거? 이 돌침대인데 완전. 이거. 어! 진짜 딱딱해. 깜짝 놀랐어. 호랑이 뼈 부러질 뻔했어. 이거는 낮잠 못 자겠다. 밖에서. 어른들은 이렇게 좀 딱딱한 걸 좋아하세요. 꼭 이렇게 이런 데서 TV 보다가 주무시고. 탁. 와! 응? 와, 커튼 대신 드레스를 넣었네. 아, 그죠? 이런... 드레스 치마 같은 거. 동빈이 형 진짜 많이 지쳤다. 말씀 거의 안 하시는데. 말 안 해. 블라인드 같은 거. 그죠, 그죠. 블라인드 or like wood folding board. 자, 여기 주방도 한번 보실래요? 아, 주방. 네. 시간 나면은. 와, 이것도 좋다. 이런 거, 이런 거는. 그거 쌀 받고. 티박. 빨리 얘기하고 가려고. 진짜 꼭 참고 있다. 5만 가지를 다 간섭해요. 주방도 요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. 혼자 쓰신 분한테? 혼자 아니고 그냥 가족이라도 이건 충분해. 아, 맞아요, 맞아요. 딱 좋은 것 같아. 아니, 형님은 어? 형수님이랑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이런 거 스타일이 잘 맞으세요? 사실은 우리 맨 처음에 만나갖고 맨 처음에 이제 같이 살았을 네. 때는 6개월 동안 알지? 아, 우리 와이프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너랑 조금 집게는 좀 비슷해. 그러니까 깔끔한 거 좋아하고. 나는 좀 모아놨다가 좀 치는 스타일이거든. 나는 뭘 못 참냐면 나 설거지 여기 있지. 잔뜩 쌓이는 거. 쌓이는 거 너무. 아니,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읽어줄게. 난 여기에도 있는 걸 보기 싫어. 아, 이것도 다 지워놔야 돼? 이거는 뭐냐면 이건 렉이야. 이건 말리라고 놔둔 거기 때문에. 다 넣어야 되는구나. 그거 하고 베란다 딱 열었을 때 뒤에 보면은 굴리수거 있지. 그것도 보이는 게 싫지 않고. 난 너무 싫어.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우리 와이프는 다른 건 다 하는데 그걸 그냥 어쩌게 또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말자. 자, 그렇게 막 놔둬. 봉지 놔두면 난 거기 그 음식물 쓰레기 있지. 난 그것도 못 참아. 빨래 놔둬 못 참아. 빨래 못 참는 게 되게 많네. 거봐 나보다 심해. 근데 잡아.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잔소리만 하고 안 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아예 해. 그래. 무슨 말인지 알아? 본인이 직접 하는 거면 상관없지 뭐. 아, 그럼. 내가 다 해. 아, 그럼.